여기가 엑스커밍이에요? 네, 저희 그 제작사. 와. 와, 제작사가 되게 특이하다. 어, 엄청 크네. 우와. 여기는 이제 PD 작가님들 휴식도 취하고 예. 모니터도 하고 하는 데고. 어이, 분명해. 다들 사무실에 빠방하네. 위로는 다 편집실이랑 회의실. 네. 근데 저런 거 보면 멋있어, 사실. 예전 PD님들이 잘 돼 있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와, 근데 멋있네요, 진짜. 예능 PD 중에 최고야. 응? 진짜. 어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야, 나 이. 네가 예능은 제일 잘. 인정한다. 대한민국 예능을 이끌어 나가는 그 최고의 PD 아닙니까? 예능? 충북의 아들이고요. 충북의 아들이고요. 그죠? 네, 충북의 아들. 충북의 아들입니다. 저희가 또 고향이 군산이에요. 군산이 또 충청도 연결되자 바로 이렇게 전북. 그래요. 엄청 많아요, 형님. 박명수 씨, 멘트가 너무 돌고 돌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 우리 어? 꼭 다 떠나서. 어, 왜? 우리끼리만 비밀로. 왜? 이게 뭔데? 둘 중에 누가 최고입니까? 아, 둘 다 좋아. 아, 한 명만. 안 돼. 아, 둘이 같이 아, 섭외가 예능에 둔다고 안 돼. 방송이 안 낼게, 방송이 안 낼게. 아니, 같이 섭외가 들어와. 동시간대. 하나만 해야 돼. 나영석. 나영석? 어, 얘기했다. 기사네. 안내보기로 했잖아. 모든 PD들이 나를 사랑한대요. 네. KBS에 있는 PD들, MBC도 마찬가지예요. MBC PD 다. 네네. 안 써, 근데. 저는 뭐, 형님 사실 잘 모르지만 팬으로서 옆에서만 본 거니까. 아니, 팬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그 어떤 이 바닥에 전문가로서 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전문가로서. 어, 정말 더 말씀드려요? 아, 그거 하셔야죠. 저도 좀 반성해야죠. 아,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이랑 형님이 안 맞거나. 네네. 형님 페이가 너무 세거나. 둘 다거나. 맞지요? 냉정하시네. 이거겠죠. 말씀 잘하셨네요. 저, 반가운 소식 하나는. 페이? 30%? 제가 나 PD님한테는 제가 30%. 아니 진짜 너한테만 내가 한 30% 채용료는 양보할 수 있어. 아, 네가 한 거야. 다른 데는 안 빼드리는데 나 PD님만 30%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똑같네. 저한테만 하실 게 아니라 그 대한민국 모든 PD들한테. 예. 와. 사람이 가로질 떨어져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되는 분들한테 그런 걸 해드려야지. 아이고, 여기저기 이건... 다 뿌리고 다니면은 가봤지. 잠깐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작은 걸 좀 준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저 공직자가 아니니까. 어, 이게 뭐예요? 또 도시락이야? 설마. 어우, 어디서 이렇게 네. 예쁜 걸. 아유, 이거 다 뭐. 아, 진짜 대박이다. 효야, 이게 내 마음이야. 아까 좀 먹던 거 정리해가지고 온 거야. 아니, 아까 딱 진정박자 먹던 걸 주겠습니까? 우와! 다행히 재탕하는 건 아니네요. 아이, 여기 더 좋아 보이는데? 저 만드신 분들 입장도 있지.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뭐 무슨 말씀? 일단 좀 맛이라도 한번 보시죠.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저 일단 그러면 예. 너무 감사하게 좀. 표정이 너무 그냥 혼자 라면 드시는 게 편하겠는데?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고 드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셨다는 걸 기억해 달래? 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아, 저는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은 네. 형님이 무도 들어가기 전에 예. 저랑 이효정 작가랑 예. 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웃기다. 와! 분들도 다 똑같나 봐. 아직 형이 막 이렇게 막 스타까지 아직 되기 예. 전이었는데 세미스타? 예. 세미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중하? 중하? 피디님들 거의 다들 냉철하시네. 냉정하구나. 중하. 그때 형님은 독보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린 PD가 볼 때 어, 저거는 대한민국에 없는 캐릭터다. 아... 왜냐면 저 사람은 자기 생각과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온다. 아, 저는 저기 흉부로 계세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게 뇌를 거치지 않습니다. 나쁜 예. 표현이 아니라 아니. 저 중에서 리얼한 사람은 박명수 하나다. 예, 예. 저 사람은 진짜로 하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무도회에서 네, 어쨌든 네. 만개를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거는
같이 일할 수가 없는 상황. 노력을 해야지, 쓰려고. 거기서 막 빼내려고. 아니, 무대에서 나오시면 안 되죠. 그거 하셔야지. 아, 에이, 그거 하셨어야죠. 아쉽네. 저는 이 모든 게, 형님. 네네.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아, 운명이요? 예, 그렇겠죠. 예. 네. 뭐지? 아니, 나. 거절의 의미예요. 아니, 나 PD님이 되게 냉정해요. 인연 같은 것도 저는 일바닥이 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저도 형님을 뭐 쓰기 싫어서 안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가능성 없다잖아, 오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 앞에 말이 네, 네. 굉장히 웃기다. 아, 리얼 버라이티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래 놓고 안 썼잖아요. 예? 예? 자, 그냥, 자 20년 전에 제일 어울렸잖아요. 예? 20년 전에 형님의 에너지는 예. 진짜 기름으로 치면 가득 채운 에너지. 예, 예. 그 기름을 근데 무도에서 활활 다. 남아있는데요, 지금? 네? 남아있어요. 에너지가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제가. 근데 이제 앞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퍼센테이지에 대한 그 부분은 이쪽한테만 드리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식사 좀 하시고. 골고루 좀 드세요, 예. 네. 예, 예. 충북의 자랑. 충북의 자랑. 야,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거는 네. 왜 이렇게 배우를 많이 쓰십니까? 배우만. 배우를 이렇게 많이 쓰신 이유가 있는지. 그건 진짜 궁금해서 그랬어요. 궁금해서. 아, 예능인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 이거 진짜 처음 밝힌 거야. 네. 들어봐. 어려우세요? 훨씬 편해요. 예능인보다. 정말요? 왜 편하냐면 아, 이것도 잘 되게 배워야 돼, 이거. 네. 배워야 돼. 스케줄 빼기가 너무 편해요. 아, 저는 막 제가 뭐 대단한 걸 바라지 않는데 딱 열흘만 빼주세요로 했는데 예능인 5명, 6명 열을 맞추려면 1년 걸려요. 맞아. 못 맞춰, 맞아. 지금 현무 씨 저기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현무 씨한테 여행 가자면 못 가요. 현무야, 못 가? 못 가지, 쟤. 지금 여기서도 아홉 개인데. 아니, 나 PD가 부르는데 못 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몰랐는데 배우들만 쓰는 이유를 알겠더만, 이제. 고민하겠습니다. 예, 예, 해드릴게요. 진짜 해줄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춤도 출 수 있고 저 얼음골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 얘기 때 많이 했죠? 저 잠수예요. 얼음골 잠수. 들어가는 프로를 예. 이제 그 1박 2일 때까지 하고 그 뒤로는 안 했고 요즘 제가 춤추는 프로는 지구락실 정도 하고 있는데 지구락실 예예 예. 지락실 친구들은 이미 너무 어리고 여자분들인데 거기 들어가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은 아니 아무도 들어가면 되지 그냥 나눠줄게요. 거기 들어가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은 아니 아무도 들어가면 되지 그냥 나눠줄게요. 아하 20년을 본다 저 춤을 20년을 봐. 예, 좋아하시네. 외국 잡아주고요. 예 원투레고 외국 잡아주고요. 예? 아니 이거 올라가고. 아니 그럼 그중에 누굴 빼고 들어가니까? 아니 뭐, 상대 안 좋은 애가 난리인데 난리 그냥 예. 이따 해보고 안 되면 나도 날리세요. 예. 노래도 됩니다, 노래도. 예. 어떤 노래가?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저 노래도 20년 된데 20년 들어.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오, 노래가 살아있어. 뭐 다 됩니다, 지금 뭐. 깡순해 한번 보여줄까, 깡순해? 네. 아니요, 그만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만은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 갑자기 준비된 건데 나영석 삼행시 한번 가고 아 띄워주세요. 문 한번 띄워주세요. 나 나영석 영 영원한 석 석가모니 석은 다 석가모니로 끝내면 돼. 감사합니다. 석은 다 석가모니로 석은 끝낼 게 없잖아. 예능계 석가모니 나영석 나영석 우와 예능의 최 예능의 PD 나는 나영석이 영원한 석가모니 나영석 그 정도니까.